덕성여대가 내년부터 동문과와 불문과의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. 자유전공으로 덕성여대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올해 동문과를 선택한 학생은 한 명에 그친 건데요. 인문학 위기는 다른 학교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송민성 기자입니다. 덕성여대 인문사회관 앞. 독불문, 즉 독어동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. 최근 이 대학은 내년도부터 두 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기초인문학 두 학과가 한꺼번에 폐지되는 건 처음입니다. 계속 평가를 제가 몇 년 동안 했잖아요. 하위 1, 2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진행이 된 거죠. 실제 최근 3년간 두 학과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. 올해 이 대학 독어동문학과에 들어온 학생은 통틀어 한 명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 기초인문학 축소 흐름은 다른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교수들은 기초학문의 교육과 연구를 포기하는 게 옳으냐고 반발합니다. 지금은 비교적 수요가 줄어들었다 해도 인문대에서 중요한 과들 중에 하나인데 인문학 자체가 무너지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. 전공과 폐지를 앞둔 학생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. 대학 측은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는 두 학과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송민선입니다.